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룸 유튜버 인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히미츠노 하나 야노시오 팩트를 리뷰해볼 건데요. 최근에 실검 5위에 등장을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하고 왔고요. 이제부터 바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시크릿 뮤즈 히미츠노 하나 커버 팩트 AD라는 제품인데요. 23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광고 모델이 야노시오님이 되시면서 야노시오 팩트로 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개봉을 하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어? 엄청 큰데? 아니 나 이렇게 큰줄 모르고 구매했어요. 일반 쿠션이 요런 사이즈라면 얘는 아 진짜 커요, 그죠? 이게 되게 에어쿠션 모양이 송편 같이 생겼다. 뭔가 스펀지보다는 되게 매끈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거울도 엄청 커.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이렇게 안에도 꽃 모양처럼 양각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오! 오, 이거 되게 촉촉한데요? 이렇게 되게 좀 촉촉하게 윤광이 나는 느낌으로 발려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제대로 된 커버 팩트를 사용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떨리네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왠지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문질문질. 좀요 정도 찍어가지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여기 커버할 곳이 많은 볼 중앙에. 어허, 잠깐만, 잠깐만. 한번 두들겨 볼게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일단은 컬러는 합격. 흰기가 조금 저한테 돌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내추럴한 편인 것 같고, 되게 얇고 윤광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으로 얼굴에 올라간다. 약간 광이 살짝 도는 거 보이시죠? 윤광이 살짝 느껴지니까 피부 들뜨거나 약간 좀 건조해서 들뜸 현상 있는 거 있죠? 그게 없어요. 나 이거 괜찮은데? 커버도 괜찮아요. 붉은기 많이 잡히고 톤이 균일해진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코나 모공 있는 쪽에 끼임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보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풀 메이크업 할때 사용하기보다는 저 같은 지성이신 분들은 그냥 간편하게 외출해야 되는데 뭔가 맨 얼굴로 나가기에는 조금 싫은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에 가볍게 그냥 툭툭툭툭 바르고 립 하나 바르고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성이신 분들이 진짜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조금만 톤이 저 같은 옐로우 톤에도 조금 어울리는 그런 컬러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조금 핑크핑크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얘는 맑다 보니까 막 여러 겹을 올린다고 해서 커버가 더 올라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맑은 게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거지 커버력이 더 높아진다거나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발라봤고요, 여러분. 지속력과 다크닝을 보기 위해서 이 상태로 6시간을 한번 있어볼게요. 네, 여러분 지금 바르고 6시간이 지났고요. 저는 6시간 동안 샤브샤브도 먹고 편집도 하고 브러쉬도 빨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단 바르고 2, 3시간 정도 뒤에는 내 얼굴에 기름이랑 화장이 적절히 융합이 돼가지고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광이 돌았어요. 무너진다거나 화장이 들뜬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고 촉촉이 타입이다 보니까 되게 얼굴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바르고 6시간이 됐잖아요. 이게 내 얼굴에서 기름이 나오면서 화장이 같이 들떠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손으로 싹 문대기면 그냥 다 닦여 나오는 그런 상태예요. 이게 화장이 기름이랑 같이 몽글몽글하게 뜨다 보니까 평소에 좀 건조하다거나 각질이 있던 부위가 확 부각이 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워낙 지성 피부여서 저한테는 이렇게 겉도는 게더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꼭 건성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좀 피부톤이 화사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 촉촉한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커버력은 약해도 좀 얇고 맑게 올라가는 거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기름기도 많고 커버할 것도 많고 피부톤도 이렇게 좀 어두우신 분들께는 조금 안 맞는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